햄버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깃발을 먼저 뽑고 햄버거 먹기 전에 인상 한번 써주고 감자까지 먹어줘야죠. 다 먹었으면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저녁엔 회로 마무리합니다.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쵸? 습하고 덥고 여름답네요. 네, 여름답습니다. 이래야 또 여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맛집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화도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강화도를 다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천에 있는 섬 강화도. 강화도 여행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맛집 콘텐츠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갈 곳은 버거 히어로입니다. 블로그에 소개가 엄청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줄을 서서 먹는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운이 좋게도 아침에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여기는 햄버거 가게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익스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햄버거야 라는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먹어보는 수제버거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습니다. 입장을 하니 메뉴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매주 화요일이 휴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매주 화수가 휴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인테리어는 슈퍼맨이 메인을 담당하고 있고 언뜻 라스베가스에 있는 작은 식당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깔끔하고 재미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미국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오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뷰는 씨뷰인데 비가 갠지 얼마 안 돼서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주문을 하고 앉아서 창밖을 감상하는데 마침 제 음식이 완성됐나 봅니다. 버거 히어로의 특징은 하루에 150개 햄버거만 판매를 한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서 한정된 손님들에게만 판매를 한다는 사장님의 영업 방침이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원래 오늘 비 안 왔으면 벌써 끝났을 시간. 아, 끝날 시간이에요? 주말에는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버거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크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하게 햄버거로 아침을 먹고 점심을 제대로 먹으려고 했으나 이거 하나면 저녁까진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오리지널 버거 세트입니다. 일단 재료가 신선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감자튀김도 그렇고요. 그냥 여러분도 아는 햄버거 맛입니다. 하지만 좀 더 신선해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기분이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를 채웠으니 이제 카페를 가야죠. 제가 도착한 곳은 토크라피라는 카페입니다.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같이 생겼습니다. 조금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문할 수 있는 곳과 먹음직스러운 브런치 메뉴가 전시되어 있고요. 가격은 조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멋진 소나무가 메인으로 있는 정원과 수많은 룸 그리고 야외 테이블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가게나 겉에서 보고 판단하면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같이 생겼습니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바깥 풍경도 좋던데요. 풍경 감상하느라 제가 마신 커피를 안 찍었네요. 자, 커피로 소화를 시켰으니 이제 저녁을 먹을 차례입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이곳은 강화도에 위치한 후포항이라는 곳입니다. 밴댕이 마을로 유명하죠. 그래서 밴댕이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쫙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청강호라는 식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장님 친절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이 깔끔 담백, 두 단어로 설명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밴댕이 회와 회무침 그리고 매운탕을 먹고 갈 겁니다. 음식을 주문하니 기본 반찬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면에 초장을 몇 번 버무리고 있으니까 짜잔! 대박! 밴댕이 회입니다. 제가 회를 조금 좋아해요. 앞에 두고 있으니 못 참겠네요. 어서 먹어야죠. 처음 입안에 밴댕이회를 넣었을 때 아 이거지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밴댕이 회무침을 가져다 주셨어요. 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 아시나요? 그냥 먹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맥주 하나 주문했습니다. 차근차근 먹을 거예요. 일단 회부터 좀 즐겨보겠습니다. 상추에 싸 먹어도 역시 밴댕이가 어찌나 탱탱하던지 제 쌈에서 탈출하려는 줄 알았어요. 쌈 없이 그냥도 먹어봐야죠. 먹방 유튜버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먹던데 쑥스럽네요. 이거 원래 밴댕이 골목으로 원래 유명했어요. 밴댕이 마을이에요. 밴댕이가 많이 갔다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는지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매운탕이 또 금방 나왔어요. 익혀서 나온 건데 끓이면서 먹는 맛이잖아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매운탕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밥을 아예 매운탕에 전부 넣어서 같이 끓였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회무침을 먹고 밥에 비벼 먹으려고 일부러 양념을 조금 남겨뒀어요. 접시가 작죠? 그릇을 바꿨습니다. 사장님한테 참기름 조금과 김가루를 부탁해서 같이 비볐거든요. 윤기 보이시나요? 아, 이 고소함과 함께 느껴지는 풍미. 눈을 감고 감상을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강화도 맛집 투어. 보시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면 강화도 여행은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니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루에고. 안녕.